새해를 맞아 전국 첫 불꽃 축제가 전남 보성 율포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음악과 어우러진 화려한 불꽃이 겨울 밤바다를 수놓을 예정입니다. KBC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불꽃쇼가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불꽃이 터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2020년 새해 첫 불꽃축제가 남도의 끝자락 보성 율포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내년 1월 1일 자정부터 30분 동안 음악과 어우러진 마녀발의 폭죽이 겨울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특히 바다 위에 떠있는 80m 길이의 바지선 두 척이 위치를 옮겨가며 입체적인 불꽃쇼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저녁 7시부터는 불꽃 토크쇼와 라디오 공개방송, 예고성 불꽃쇼가 진행돼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30일 저녁 7시부터 행사가 진행되어 보성 블루 이코노미 선포식과 함께 1월 1일 0시 정각에 새해맞이 불꽃쇼가 연출됩니다. 보성군은 하나그룹과 함께 불꽃축제를 서울,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3대 불꽃축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